산티아고 데 쿠바는 아바나에 이은 쿠바 제2의 도시다. 16세기까지는 쿠바의 수도이기도 했고 카리브해를 바라보는 항구 도시다. 거리로 나가보니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시선을 유혹한다. 하지만 장거리 여행에 허기진 몸은 음식 냄새에 먼저 반응한다. 단돈 200원에 맛볼 수 있는 치즈 피자는 쿠바에서 가장 대중적인 길거리 간식이다. 여기에 탄산음료 한 잔을 곁들이면 간단한 한 끼 식사가 되기 때문에 피자를 손에 들고 먹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다. 손님을 끄는 소리가 참 독특하다. 가래떡까지 생긴 이건 뭘까? 과일을 말려서 설탕과 섞어 만든 과자란다. 가격은 단돈 1페소, 약 40원이다. 그 맛이 영 궁금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아주 달고 맛있어요. 정말 다르죠. 혀가 얼얼할 정도로 단맛이 입안에 퍼진다. 쿠바 사람들은 정말 달콤한 맛을 사랑하는 것 같다.